지금 선거철을 맞이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그 바이든의 지지율은 45%, 트럼프는 44%로 1% 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대선에서 득표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2000년에 엘 고 전 부통령하고 그리고 아들 부시와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0.5% 정도 그 득표율을 더 올라갔지만 대의원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쓴잔을 마셨고요. 또 네, 2016, 그때 기억이 나네요. 예, 2016년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율에서는 2% 앞섰지만 여전히 패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자 독식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선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여론을 보면은 학력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 그리고 학력이 낮으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한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들의 여론, 그리고 투표율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벤지, 리턴 매치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될지 여부를 판단한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기 연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신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해에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선거에서 실패했던 1980년의 지미 카터 대통령, 1999년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아들 부시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 전에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미국인들이 볼 때는 대통령 지지하느냐 여부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착안해서 미저리 지수라 그래서 비참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요. 미저리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얼마만큼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높으면은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또 트루먼 대통령, 포드 대통령, 그리고 카터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저리 지수가 높아지면서 재선을 실패했는데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성과들은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이민 정책이나 고령 문제만 어느 정도 극복하면 재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미저리 인덱스, 그러니까 비참 지수만 놓고 보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재선의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지표상의 얘기고요. 자,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할 양당의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정권과 또 대통령 임기하에 경제가 좋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월가 특히 그 금융 쪽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해야지 성장률이나 투자 성과가 좋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이런 보고서들은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1947년 이후의 그림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 그다음 민주당 여소 야대 국면에서는 어떤 국면에서 정권 하에서 투자 성과나 성장률이 좋은가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 그리고 민주당은 4%.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야지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나옵니다. 예.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2.9%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9.3%로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샘플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보여진 거고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소 야대 국면이 전체 그 대통령 집권 기간에 한 6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만 놓고 본다면은 GDP 성장률은 연율로 2.7%, 그리고 S&P 500의 투자 성과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한 8.3%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경우에 어느 집권 정당이 되든지 아니면 여소 국면이 되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주시장에 커다란 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권이 집권해야지 경제나 GDP 그 투자 성과가 좋다는 것은 뚜렷이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어떤 당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자, 올해도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지금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변동폭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워낙 그 싫어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름철 이후에는 투자에 조심하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만 보면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16.5%로 상당히 그 높았습니다. 네. 대선이 없는 해보다도 1.2%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있는 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주가 폭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2000년 같은 경우에는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발 국제금융위기, 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름철을 전후해서는 주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투자 성과의 중앙값은 1.9% 정도로 상당히 낮고요. 네. 반면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주식시장은 4분기부터는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림에서 나시는 것처럼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4분기에는 평균 중앙값이 3.1%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권에 집권하든지 간에 좀 먼저 투자하려는 성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3분기에 주식시장이 의외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3분기에 많이 빠질 경우에는 4분기에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탈탄소 목표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사실 이런 지적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서 7개의 그 표심이 흔들리는 이런 지역에서 한 6군데에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각국에서는 트럼프 발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관세 인상, 그리고 이민 억제, 탈탄소화 정책, 그리고 감세라는 네 가지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관세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 자동차에는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일반 관세도 올리게 되는데요. 뭐 각국에서 수입하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0.5%포인트 떨어지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미국은 1%포인트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중국은 더 심한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모든 그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민 억제 정책인데요. 이민을 억제시키는 정책 중에서 하나가 노동 허가 발급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간 물가를 0.3%포인트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감세와 관련해서는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면은 좀 그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정도 바이든보다는 앞서가겠지만 또 이는 물가를 0.2에서 3% 정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은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물가는 높이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도 깊어지게 되겠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물가는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